데뷔 직전 걸그룹에서 탈퇴한 연습생에게 이 소속사의 위약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일방적으로 연습에 빠지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정우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미니 앨범으로 데뷔한 6인조 걸그룹 여자친구입니다. A씨는 이 그룹으로 데뷔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연습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데뷔 준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돌연 소속사 관계자에게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연습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7인조로 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던 여자친구는 A씨의 탈퇴로 6인조로 데뷔했습니다. 소속사는 A씨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투자 비용의 2배를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또 A씨 때문에 데뷔가 5달이나 지연됐다며 추가로 들어간 비용도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 측은 회사 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체중 감량을 지시했고 이에 따르지 못하자 외모를 문제 삼아 연습에서 배제시켰다고 항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연습에 복귀하지 않는 등 먼저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교육비의 2배인 1,247만 원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데뷔가 늦어진 이유가 A씨 잘못 때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5달 동안의 추가 비용은 A씨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